오늘은 느헤미야 12장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이 재건되고 성벽이 완공되었습니다. 그러나 성전에서 예배할 자가 없고 성벽을 지킬 자가 없고 또 예루살렘에 거주할 자가 없다면 그 모든 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없이는 일하지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느헤미야 12장 1절 말씀,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예슈아가 함께 돌아온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이러하니라. 제사장들은 스라야와 예레미야와 에스라와 아마리아와 말룩과 하두스와 스가냐와 르훅과 무레못과 잇도와 긴느도이와 아비야와 미야민과 마다와 빌가와 스마야와 요라임과 여다야와 살루와 아목과 힐기야와 여다야니 이상은 예수아 때의 제사장들과 그들의 형제의 지도자들이었느니라. 오늘 느헤미야 12장 말씀은 1차 스룹바벨 때부터 귀환한 그 제사장들의 명단과 레위인들의 그 명단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죠.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을 완공하고 그 이후에 이 명단들을 확보하고 그 명단에 나와 있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의 그 이름들을 확인하고 그들이 죽었다면 그의 후손들을 찾아서 그들을 전부 정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지만 건물보다는 안에든 바로 사람, 사람들이 바로 교회인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사람인 것입니다. 27절 말씀,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제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며 이에 노래하는 자들과 예루살렘 사방들과 느도바 사람의 마을에서 모여들고 또 벳길갈과 게바와 아스마웻들에서 모여들었으니 이 노래한 자들은 자기들을 위하여 예루살렘 사방의 마을들을 이루었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느헤미야는 각 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모두 찾아 그들을 불러 모아 이 성벽 봉헌식을 함께 행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 모든 것들을 정결하게 하고 또 그들을 예배를 집도하고 인도하고 섬기는 그 일을 행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성전을 짓고 성벽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그것을 지키고 인도하고 섬길 가장 중요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44절, 그 날에 사람을 세워 곡간을 맡기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것 곧 율법에 정한 대로 그 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십일조를 모든 성읍 밭에서 거두어 이 곡간에 삭게 하였노니 이는 유다 사람들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기 때문이라.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결례의 일을 힘썼으며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도 그러하여 모두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의 명령을 따라 행하였으니 옛적 다윗과 아사베 때에는 노래하는 자의 지도자가 있어서 하나님께 찬송하는 노래와 감사하는 노래를 하였음이며. 느헤미야서에서는 이렇게 사람 이름이 정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이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주인공인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성벽을 완공한 이후에 흩어져 있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 그들을 전부 찾아 불러 모아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게 하고 백성들을 정결하게 하고 가르치고 인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한 것입니다. 세워진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공동체가 형성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또한 뭔가를 이루며 뭔가를 세우며 내 이름 세우는 그 일에 정신없이 달려가고 있지 않은지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사람인 것이죠. 로마서 10장 14절 말씀,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의함과 같으니라. 우리는 먼저 택한 족속으로 또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가 혹시 뭔가 내 이름을 세우고 뭔가를 일을 하기 위하여 뭔가를 이룩하기 위하여 정신없이 달려가고 있는 모습은 아닌지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사명을 찾아 다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 백성들 앞에 이 생명의 복음을 나누고 전하고 섬기는 지키는 그 사명 감당할 줄 아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느헤미야서에 나와 있는 그 명단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뒤에 우리의 이름도 기록이 되어져서 바로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나누는 바로 아름다운 발을 가진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